썸을새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핵심 메시지하고 그리고 흩어진 자의 여정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는 OMC 장학생 수련회의 제2강 말씀으로 렘넌트의 이정표 남은 자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이정표라고 하셨어요. 렘넌트의 이정표는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은 갱신의 기회이고 자기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잘 봐야 합니다. 문제가 이정표가 되려면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찾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의 것을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게 되면 이 문제가 그 인생의 이정표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무엇이냐? 바꿀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문제와 복과 또 기도와 현장, 전도, 자리, 역사, 능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약이 없어질 정도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의식주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전도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잠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고 역사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또 죽으신 그 갈보리산의 능력,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정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누릴 것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은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순례자의 여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여정은 흑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핵심에서 묵상운동과 영적 작품과 팅크탱크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묵상 운동하는 영적 작품이라야 네피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3단체가 또 정말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이 운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또 OMC 장학생들 또 교수님들 그 외의 모든 후대들이 이것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말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흩어진 자 시대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OMC 장학생 3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의 여정은 393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의 여정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갈 때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항상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393을 항상 생각하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고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땅끝까지 그 기도가 전달되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은 자들의 기도가 흩어진 자의 시작입니다. 전도 이전에 보좌의 능력을 얻는 것이 흩어진 자의 전환점을 맞는 것입니다. 393을 항상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제 1, 2, 3, 4, 5 RUTC 운동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내가 되게 됩니다. 제4RUTC 운동은 3단체 강대국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우울증으로 또이 시대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제4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5RUTC 운동은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시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제5RUTC 운동입니다. 1, 2, 3, 4, 5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은 우리 흩어진 자,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얼굴과 또 우리 피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들이고 이 다민족 TCK 아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고 주역이 되는 흩어진 자의 종착역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결론으로 학문과 이론을 초월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야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또 그들을 배척하고 또 나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거나 하면 절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좌화시키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화시키는 것은 세계복음화 또 흩어진 자들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을 살리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모두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남은 자의 여정과 흩어진 자들의 여정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네피림들을 살리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모든 현장에 숨어 있는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그 역사가 빛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극복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흩어진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흩어주시고 또 다시 또 서밋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매주 지속되는 이 강단의 말씀과 토요 메시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함께하고 또 아버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